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운송수지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 9월 경상수지가 1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00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7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지만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흑자 규모가 2억 7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 수지 흑자가 1년 전보다 26억 5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서비스 수지 가운데선 특히 1년 전 2억 9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운송 수지 흑자가 20억 6천만 달러로 뛰었습니다. 20억 6천만 달러는 운송 수지로서는 역대 1위 기록입니다.